어우 좋다 이거 진짜 야 기가 좋다 6만원 6만원인 지금 네. 먹는 거네요? 키로 6만원? 네 방어손님들은 살 좀 절대 아닌 거 54마리가 만원이라고 그러네요 얘는 뼈째 안녕하십니까 워커제이입니다 저는 소래포구 도착했고요 소래포구 들어가서 또 어떤 수산물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 지금 얼마예요 사장님? 오늘은 18,000원 18,000원 그리고? 이건 15,000원 15,000원 13,000원 13,000원이요? 네. 이거는 지금 오늘 13,000원이요 13,000원이요? 예예 안 꽃게네요? 예예 이렇게 13,000원? 예. 얘는 지금? 15,000원 아 이게 지금 15,000원이요? 네네 아 좋다 안놈도 좋고 여자가 좋다 여자들 다리가 다 네. 나 얘는 지금? 18,000원 18,000원이요? 네. 어우 좋다 이거는 진짜 야, 두께가 좋다 얘 지금 25,000원이요? 네 그래요 그러게요 괜찮아? 네 자 오세요 항상 낙지를 이렇게 좋아요 낙지요? 네 낙지도 있고 멍게도 딱 탕탕용이에요? 네네 탕탕이 아주 맛있어요 네 오세요 박스는 1,000원이에요? 네 야 방어도 이렇게 감성도 키로에 5만원이요? 네. 아, 이거 방어인가요? 네. 방어 지금 키로 얼마예요? 3만원. 키로에 3만원. 아, 3만원 정도요? 네, 작은 거는 만원. 아, 여러 번 키로에 만원이요? 네, 만원. 그리고 농어는요? 농어 여기 있네요? 농어 있네. 3만원. 아, 3만원 정도요? 네, 키로에 3만원. 숭어는요? 숭어는 15,000원. 숭어 15,000원이요? 네, 15,000원. 광어 지금 얼마예요? 광어는 키로에 2만 원. 아니, 자연산인가요? 아니요, 양식이에요. 양식? 네. 키로에? 네,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정도요? 네. 3만원. 이런 건 3만원 정도 되겠네요. 아, 이런 거 지금 3만원 정도요? 4만원. 4만원? 네. 이런 거는 그냥 전체 4만원? 네. 아, 전체 4만원 정도요? 네, 예. 아, 키로가 아니고? 네. 네. 이런 거는 3만원, 이런 거 3만원. 이런 거는 전체 그냥 한 네, 3만원 정도 될 것 같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건 네. 2만 5천원. 2만 5천원 물어? 네, 물어. 싱싱하네요. 네, 새꼬시는 3만원, 새꼬시는 3만원. 새꼬시 이거 더 나가 그냥?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회도 네. 떠드려요. 15,000원. 이게 야들야들하고, 네. 고소하고,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할 거야. 이거 제철 음식 먹어야 돼. 여기서 회 딱 떠주고 15,000원이요? 네, 키로에? 초장도 드려요. 아, 초장도 주신다고요? 네. 뭐, 떠갖고, 식당 가면 상차림해서. 뿔소라? 아, 제가 뿔소라 좋아하거든요. 만원이네요. 봉죽. 네. 바지락. 가리비. 많이 있습니다. 갈치고요. 어 지금 갈치고 가격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여기부터 한 박스가 네 만원 네 마리가 만원? 오 지금 네 마리가 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뼈째들 구웠을 때 뼈째 네. 드신다고 봐야 돼요. 네 한 3지 정도 되네요. 이게 3지 정도? 제 손가락으로 하면 더 크겠죠? 네 남자 손. 네 요건 세 마리가 2만원. 세 마리 2만원. 세 마리가 3만원. 세 마리가 3만원. 얘는 6만원인데 5만 5천원까지 들어요. 엄청 아, 커요. 네. 사이즈가 그냥 엄청 크네요. 얘는? 똑같아요. 얘도 6만원인데 5만 5천원. 5만 5천원이요? 얘는 3만원. 3만원? 네. 여기 보니까 고등어도 파시네요? 이것도 제주 자방고등어. 어, 제주 자방고등어요? 네네. 한 손에 네. 8천원. 한 손이면 한 마리에 4천원씩? 네네. 이것도 택배 가능하겠네요. 얘 보낼 때 뭐 넣어달라고. 네네. 그 대신에 택배 보낼 때는 네. 저희가 손질은 안 해서 보내드려요. 아, 손질은?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다, 크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아... 저희가 뭐 머리 자르고 꽁지 잘라서 네. 내장은 빼드릴 수는 있는데, 네. 토막을 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토막은 안 내준다? 네네. 그 근데 소비자들이? 네. 네. 근데 그런 거 말씀 안 하고 그냥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질까지 다 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전화 만약에 소비자가 하면 이 얘기 꼭 해주셔야겠네요? 어, 저희는 매번 말씀드려요. 아, 매번요? 네. 여기 보니까 간장게장도 하시네요? 네. 저희는 이제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간장 이렇게 재료를 넣고 직접 끓여서 만드는 간장도 직접 만드시고 네네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있어요? 어, 지금 다 4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4마리요? 숫게는 4마리 한 1점 저희는 다 무게를 재서 해요 네. 1점 한 2kg
20kg 정도 되는 게 35,000원. 35,000원. 고만께 아리랑 사량 100% 꽉 찬 거 얘도 한 1.12kg 정도 되는 네. 게 65,000원인데 60,000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26만원이요? 네네네. 네 마리 딱 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을 암깨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암깨예요. 네, 지금요. 살은 꽉 찼는데 알은 많지는 않아요. 한 네. 30에서 50% 정도? 네. 그래서 얘는 저희가 35,000원을 판매를 그러면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이번에 가을에 나온 거고 네, 얘는 봄에 나온 거고 봄에 나온 거고, 그렇죠? 네네네. 쌀게라고 해서 쌀게? 네, 작은 게를 이제 튀겨서 양념을 한 거예요. 아, 쌀게 튀겨서. 요거 지금 하나에 얼마예요? 얘는 만 원. 만 원요? 네. 양념게장은요? 양념게장은 이제 저희가 요 간장 네. 저희 간장에 매실청 넣고 국산 고춧가루 넣고 양념장 만드는 거고요. 네. 이제 600g이 2만 원. 600g 이거 기존 2만 원? 네. 얘는 1.3kg가 35,000원. 35,000원요? 네네. 양념게장? 네. 보통 숙개로 돼 있나요? 암깨로 돼 있나요? 숙개요. 숙개로 하게 되면 비리고 네. 살이 빠지기 때문에 암깨로는 잘 하지를 않아요. 보통 집들이 다 숙개로 말해요. 지금 얘 젓갈도 갖고 계시네요? 얘는 생굴 무침. 지금 불철이다 보니까 네. 저희 철에만 저희가 장사를 하거든,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굴 무침. 아, 지금 요거는 지금 기본이 얼마예요? 400g이 만 원. 얘가 지금 400g? 네. 요거 하나에 만 원. 얘는 600g이 15,000원. 15,000원. 1kg가 2만 원. 2만 원. 네네. 그리고 젓갈도 오징어 젓갈하고 창난젓이랑 조금만 알려주세요. 오징어 젓갈은 얘가 만 원이고요. 만 원이요? 400g이. 400g 기준 만 원이요? 창난젓은 15,000원. 15,000원이요? 낙지도 15,000원. 낙지도 15,000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요. 여기가 제가 그때 갈치 동영상 찍었는데 전화번호 못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간장게장집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등어, 제주고등어, 칼치 전문적으로 지금 팔고 계세요. 저희 아빠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물건 여기 납품하시면서 저희도 판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전국 택배가 또 가능한 곳이거든요. 정세미 간장게장이고요. 010-6324-0813 시식도 가능합니다. 전화도 파시고 술빵도 어서오세요. 술빵 있어요. 아시고요. 술빵 요거 하나는 얼마예요 사장님? 하나 4,000원이요. 4,000원이요? 네, 2개 7,000원. 2개 7,000원? 와. 3개만원. 3개만원? 네, 그리고요. 와, 새우도 이렇게 맛있겠다. 네, 요거 저는 6마리 만원. 아, 난리 났다 지금. 예예. 여기 기름전은 맛있는 전에 기름 잘 잘 어르잖아. 아, 지금 저는 그거, 지금 얼마예요? 6마리 만원. 6마리 만원요? 갈치도 있고 뭐? 갈치도 있고. 3마리 만원. 혹시 3마리 만원? 예예. 가격표를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 3,000원부터 시작했어요? 가지랑. 꼬마가 3kg 만원이네. 얼마나? 백합, 피조개, 제철, 새꼬마. 따르는 건 안 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해감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엔진가에. 홍가리비. 나도. 멋있죠, 이게? 네. 술이었어. 와, 김장 국전 나왔네. 아, 맛있겠다. 이건 먹고. 사장님, 육전 내일 지금 얼마예요? 그건 2만원짜리가 제일 여기 좋은 거는 4만원짜리. 좋은 거 지금 4만원짜리요? 네. 더 좋은 거지, 지금. 그 정도가 4만원. 얘는 지금 조금 안 좋은데? 좀 쪄져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훌륭해요. 네. 추젓은? 15,000원이요? 15,000원 정도에 팔고 계시고요. 아, 여기는 오류동 상해입니다. 여기도 강화상해 추적도 시작해서 육적 하고 계시네요. 와, 강화추적 목포 육적 그리고 어우 좋다. 사장님 이 육젓은 지금 얼마예요? 키로 3만원이요? 얘는요? 2만원. 2만원이요? 2만원짜리? 아, 괜찮다. 3만원짜리도 괜찮은데요? 강화상에
사장님, 네. 얘랑 얘랑 차이는 뭐예요? 어, 요거는 씨알이 조금 더 굵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네. 더 잔잔하고요. 얘가 살이 조금 더 많아서 요게 네. 육젓인데 둘 다 똑같은 육젓인데 네. 요게 조금 더 비싸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키로에 3만 원. 얘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네네. 육젓이죠? 네, 육젓이에요. 어, 왜 오젓이네? 네, 오젓. 오젓은 지금 얼마예요? 키로에 15,000원이에요. 키로 15,000원이요? 네. 아, 15,000원. 요런 거는 만원, 추젓은. 아, 만원짜리요? 네. 추젓은 만원? 네. 택배 다 가능하죠? 네, 택배 다 가능해요. 이런 안산상입니다. 안산상에? 네, 안산상에. 네, 010-9181-7962. 13,000원이요? 네, 줄게요. 아, 남자. 남자. 네, 줄게. 13,000원. 줄게. 남자. 13,000원. 여기는? 남께? 남께는 15,000원 그대로. 아, 15,000원. 지금 18,000원, 2만원, 뭐 25,000원 드렸어요. 이거 알이에요, 알. 알, 어, 들었네. 네, 들었죠. 네. 여기 지금? 15,000원 나갑니다. 얘는 근데, 지금 얼마나 나가고? 이거 그대로 만원. 만원. 이렇게 아래 알 있는 것도 맞죠? 아니요, 순놈이에요. 아, 순놈이요? 간장게장, 무침게장요. 간장게장, 무침게장, 순놈. 네. 생신하죠? 아.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진짜 우리 레드. 핑크랩 레드 예. 1등급이 7만 원입니다. 7만 원, 1등급 7만 원. 예, 그리고 절지. 절지. 설치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다리 하나 없는 거? 네, 이렇게 발 떨어진 애들이 나와요. 이런 거는 만 원 차이 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만 원, 6만 원이면? 네, 6만 원. 6만 원이면 지금 네. 먹는 거네요? 키로 6만 원? 네, 단골 손님들은 살 좋고 네. 싼 거 제가 권하면 그냥 6만 원짜리 잘 드세요. 잘 드세요? 네. 살은 똑같아요. 빨갛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다리만 없을 뿐이지 뭐. 네. 지금 7만 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정품은 7만 원. 여기는 연세 스타 식구들입니다. 여기 상가에서 유일한 횟집이잖아요, 사장님. 네. 아, 방어죠? 방어. 네, 방어. 연어? 생연어. 네. 생물이라고. 처음부터 직접. 네. 초밥.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바로가 직접 만든. 아, 저쪽에서 밥 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소리를 올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작업하고 계시네? 여기 지금 방어죠, 사장님? 예. 네. 네. 방어 부위별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 시켜볼까요? 어떤 맛일까? 지금? 어르신 먼저 드시고. 저도 하나만. 여기서 드시게요? 네. 이거 지금 얼마예요, 하나에? 나는. 맛있다. 사장님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오징어도 아니고 낙지도 아니고 사장님 뭔가 엄청 오징어하고 한치하고 중간 맛. 오징어 한치 중간 맛이라 보면 돼요? 와. 근데 이게 잡으려 그러면 한 마리 만 원 정도 먹었다. 그죠 사장님? 바다에 갔을 때. 네. 와, 굴 좋은 거 나온다.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굴이 이제 좋은 굴들이 이제 계속 나오네요. 선생님은 처음 굴 가신가? 2kg 절가요. 아가씨 150이야. 아, 절가요. 2kg 넘었어. 자 이번에 들어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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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싼거 자연산인데요. 자연산 2만 원. 오늘 2만 원요? 예. 아 2만 원. 좋다. 아 너무 잘 좋다. 시험에 이렇게 네. 지금 몇 년 만에 첨발한 건데. 아, 몇 년 만에? 그 정도야? 몇 만 원씩이지? 3, 4만 원씩 했는데 오늘 2만 원이니까 싸지. 몇 년 만에? 예. 야. 몇 년 만에 나온 잔잔대야? 어우, 막 튄다. 어우, 얘는 지금 얼마예요? 23,000원이래, 25,000원짜리. 아, 23,000원이요? 얘도 이렇게. 어, 많이. 너무 좋은데? 많이 만들어서 끝났네, 이거. 가세요. 옷이 저기 맛 쪽에 아, 돌아가 이 정도는 돼야죠. 와 사람 많다. 오늘 찾아가야 돼. 6만 원 6만 원이래. 이거 돌아봐. 그거는 6만 원 엄마가 잘 보는. 여기요. 왜 달라요? 절지. 절지 아닌 거.
엄청 크다. 아우 얘 크다. 엄청.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언니도 이걸 해. 3.5값만 주세요. 저는 절지해도 돼요. 언니 절지 줄까? 네. 해도 그러면 얼마? 이게 얼마야? 해서 먹으면 많이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둘이 절지로 해줄게. 신사가 가면 4,50만 원 줘야 돼. 그래도. 알았어. 저게 제일 큰 거예요? 더 큰 것도 있어요. 어디가? 어머니가 통이 크시니까. 어우 그래, 여기 레드 많다. 더 큰 거 어딨지? 그거 저기 어디다 들어갔네? 진짜 밑바닥 깔린 거 같은데? 하나? 하나가 없는 거 아니야. 오늘 태산호 사장님이 물건 많이 갖고 계시네? 아 여기 있다. 우와. 이걸 포장해드릴까요? 아니 막 우리가 장가하고 물은 빼야지. 12만 5,000원만 주세요. 4.1값만 주세요. 아니 더 싸게 줘. 그건 안 되고. 아이 물값 빼야지. 이걸로 줘. 사람이가 얼마예요? 계산해봐. 24만 원. 24만 원. 아니 이거 57,000원 나왔다니까. 방울이 다 빼주잖아. 호다야 거예요? 에 아니 안 줘. 그냥 줘. 소래포구 한번 둘러봤고요. 필요하신 물건 있으시면 소래포구 오셔가지고 또 좋은 물건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